아, 저희도 보통 뭐 인규 형이 잘못하면 아 인규 형 저 왜 이래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 진영이 뭐 해설이 저러냐? 이러는데 저희는 전문 해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해설이 아니어도 해설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저희 해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비판을 해주셔도 저희는 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뭐야 저거 MC 보스톰스 MC야? 진짜 MC야? 아닙니다. 보스톰 씨 MC 맞나? 맞는 것 신 같은데 아 MC는 신? 맞네 맞네. 오 진짜네. 아 민철이도 와서 보고 있구나. 장민철 선수는 장민철 선수도 김동원 선수와 같이 저희가 이제 초청하고 싶다고 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게임하고 싶다는 명단이 없었어요. 아 그럼 다음 달에 나오겠네요. 다음 달에 뭐 저희가 다시 초청을 하면은 나올 수도 있고 뭐안 나올 수도 있죠. 민철이 성격상 올것 같은데. 야, 지금 딜레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딜레이는 2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2분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대회는 최소 2분에서 3분까지 딜레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방풀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12번째 경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데 한 2분 뒤에 나갈 거예요, 이목 아, 때문에. 진짜 아직 12번째 4시간 지났는데. 아, 저 지금 눈 곱기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대단하다. 나이 정도 될줄 몰랐는데. 일단 경기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지요? 4시 방향 스테파노 선수. 야, 어디 가? 스테파노 선수고요. 빨리 프로토스. 아,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예, 파란색 프로토스 김준호 CJ의 선수. 에이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아, 지금 아주 김준호 선수가 해서 장민철 선수가 채팅방에 온것 같습니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온것 같네요. 아, 네. 지금 김준호 선수는 달라요. 서치를 안 가죠? 파일런 네, 그 김준호 선수는 조금 약간 배를 불리는 경향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생탑 짓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IM에서 김유진 대 김준호 할때 유진이가 전진 관문을 했는데 김준호 선수가 서치를 안 가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설마 1억 방인가요? 그때 그게 1억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누군가에겐 진짜 뼈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아, 극복했겠죠. 이 정도 멘탈을 가진 선수면. 그렇겠죠. 아, 지금 이제 일체와 건물을 지어주면서 이제 정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김준호 선수는 되게 무난한 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넥서스를 먼저 짓고 관문을 지었죠. 배를 그렇죠. 불립니다. 배를 불리고 스테파노 선수는 선 부화장 이후에 가스 선 산란무 되게 무난한 빌드죠. 지금 해설을 못한다고 MC가 까고 있습니다. 엿먹어. 너는 오버워치 못해. 솔직히 지금 현직 프로 게이머들이 생각하면은 와, 저 해설들은 게임을 아예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그랜드 마스터라도 그랜드 마스터랑 프로 게이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나름 저희도 지금 그랜드 마스터는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설을 해보니까 어렵네요. 지금 저는 지금 인규형이랑 김준호 선수의 두 번째 PP, 쏘리.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역시 김 세팅이라고 하는데 원래 퍼즐을 아, 자주 하나 보죠? 저도 프로리그를 많이 챙겨보는데 항상 길더라고요. 키 세링? 아, 아. 이게 아무래도 서버가 한국 서버다 아니다 뭐. 근데 이상하네요. 아, 근데 본 아이디로 보통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죠, 예. 하키가 만약에 바코로로 연습하다가 그죠. 하키를 바꿨는데 본 뒤로는 연습 안 하면은 본 뒤에 하키는 그대로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의 대회가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엔 없다 보니까 이 그쵸. 그 중간에 이제 프로리그만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외국 대회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뭐 키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커피 마셨는데. 뭔가 마시는 소리가 되게 라이브 같긴 했는데. 아, 목젖이 바로 마이크 위에 있었나 보네요. 깜짝 놀랐어. 민철이 형 방풀 좀 하시는데, 어차피 스트림 딜레이가 2분이라서 방풀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 뒤에 미래를 예측하고 방풀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못해요. 예. 네. 뭔가 아, another putt. 아 지금 0회 남았거든요. 0회 남았어요? 2미닛? 2분의 기 2분. 지금 진짜 말 필터링 없는 고급 해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고급이라는 접두사가 블리자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요새. 고급 레스토랑
까도 돼요. 이런 그러니까 까는 거야 뭐. 지금 예,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 아니지만 지금 김준호 선수가 2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김준호 선수가 스테파노 선수랑 예전에 경기를 한 이력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노 2분이니까 뭐 볼 수 있겠죠. 아, 한 번은 경기를 펼쳤네요. 한 번? 심지어 프로리그입니다. 와. 아, 프로리그에서?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물론 2013년입니다. 2013년 1월 12일 스테파노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한 경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네, 근데 한 번 이겼네요. 한 번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번에 이제 김준호 선수 또 PPP 외치면은 우리가 이제 멈춰줘야 됩니다. 네, 이제 없죠. 양준식 해설이 대기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른 APM으로 어제 딱 손을 갖다 놓고 있겠습니다. 예, 스테파노 선수는 세 번째 부화장을 꿀광 이거, 황금 미네랄 멀티. 이 맵이 너무 사기 아닙니까? 딱 그래서, 시작이 너무 저그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파노 선수가 이 맵을 골랐고 너치오 선수가 이 맵을 골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를 두 개 뽑아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지금 추적자까지 찍어주는 모습. 추적자를 하나 찍어서 오버로드의 정찰을 방해하겠다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아두는 올렸죠? 황혼의회. 황혼의회. 딱 근데 추적자 한 개만 딱 찍고 저는 이제 정찰을 받겠다는 건가요? 네, 오브로드가 계속 있으면은 다크를 짓는지 아닌지 계속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왕이 움직임이 사도 두 개로 적극적으로 막아주려는 모습이죠. 당연히 취소했고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완전 불락을 했어요 지금. 아, 네. 지금 챔버를 지었거든요. 이게 챔버 하나만 지은 거는 아무래도 저글링 공업에 힘을 사도, 주겠다는. 사도 살아있나요? 사도? 사도 아직 살아있죠? 이거는 살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죽었다고요? 한 마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은 말을 끝까지 들어야죠. 이거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2분 딜레이를 걸고 방송을 합니다. 해설자들 빼고는 지금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 대군주로 다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황혼이를 이게 아쉽네요. 그리고 김준호 선수의 넥서스 랠리 포인트가 아직도 가스에 찍혀 있거든요. 이거 올인입니다. 올인. 아, 이거 올인인가요? 예, 올인이죠. 딱 봐도 올인이죠. 이거 올인인데요. 게임 하시지 않나요?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게 가스에 프로브 네 마리 있는 것만 보다가 게이트웨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못 봤거든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 맵 자체가 저거가 이거 근데 심시티가 살짝 불안한 게 지금 저글링이 움직이기 딱 좋아요. 지금 들어오기 딱 좋은 심시티입니다. 파일런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스테파나 선수 파일런 봤나요? 아, 봤네요. 그래서 이게 나 세 번째 멀티 가져간다. 너 저글링 여기서 견제해라. 이거 하고 사도 올인이라 저글링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맹독충 없으면 아예 못 막아요. 맹독충 있어도 빡센데. 이제 맞죠. 찍어주고 있는데 이제 바퀴 찍고 이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지금 뒤에서도 저글링이 싸먹으려고 오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밖에 나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밖에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드론을 이렇게 저글링 걸리면 안 되거든요. 바퀴 나올 때까지 참아야죠. 스테파노 선수. 좋아요. 스테파노 선수 바퀴 나오기 전에 근데 김준호 선수 바퀴 봤거든요. 지금 김준호 선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부화장만 깬 것만으로도 이득인 것 같고. 이거 옵저버도 따라가기 힘들죠. 사도가 캔슬할지 안 할지. 지금 고급 옵저버 안 됩니까? 역시 김준호 선수 바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가는 거는 경기를 던지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분광기로 견제하면서 3멀티를 가져가는 모습. 지금 저글링이랑 사도랑 맞나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둘 다 그냥 가죠. 뭐죠? 하이? 바이? 하이 바이? 서로?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스테파노 선수가 이 저글링은 다 잃을 거거든요. 지금 일벌레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 넥서스를 취소하더라도 취소 못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벌레가 많이 잡혔어요. 6개나 잡혔기 때문에
여섯 개 밖에 안 잡히지 않았나요? 분광기도 아 분광기 살렸네요. 네, 분광기 살리고 여섯 개 잡혔으면은 뭐. 근데 드론을 아 저글링 잘 모르겠네요 이게 유블리를. 이게 넥서스를 파괴하긴 했지만 저글링을 다 잃었고 그렇죠. 사도 네 마리를 잃었지만은 드론을 여섯 마리 잡혔고 이거 되게 잃기 힘든 유블리네요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네 마리를 소환해서 분광기에 태워주는 모습 버 저글링이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무의식 쪽에 나오는 영어 왜 이렇게 재밌죠? 진짜 무의식입니다. 저 지금 영어 잘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글링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 젠장 맞네 진짜. 저글링 좀 봐주세요. 저글링 어디 말씀하신 거죠? 이거 이런 말인가요? 정신 차려. 아 지금 아 여 취소해야 돼요. 취소. 아 취소. 아 취소 못했어요. 김준호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북미 서버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취소 못할 딜레이는 아니거든요. 아 지금 아 살짝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이번에는. 근데 김준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언제나 사도를 적극적으로 써주는 모습 그리고 아 퀸이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퀸의 에너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퀸을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사도를 다 잃으면은 아 지금 스테파노 자원 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지적했던 스테파노의 매크로가 되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아 이거 이거 부하장 아쉽네요. 아 부하장도 못 깼고 사도를 많이 잃었거든요. 저 부하장 아 이거 수혈하면 아 이거 보세요 수혈하면 살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스테파노의 판단이 궁금한 게 아 해처리를 일단 지었거든요. 어디에 지었죠? 지금 꼭 지금 여기 본진에다가 지어야 되나요? 아 지금 저글링이 1,2업이에요 이미. 네 2업도 찍혔는데 네, 지금 2업이라 저글링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굳이 해처리를 본진에다가 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아 이거 해처리 깨러 온 건데 피가 차있죠? 차있죠 이미. 아, 여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유럽에서 북미를 하면은 확실히 핑이 한국 서버에서 북미를 하는 거 한국에서 북미를 하는 것보다 적긴 적습니다. 근데 이게 저쪽에도 어차피 그 약간의 렉이 있어요. 약간 반응 속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한번 내려와 보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지금 김준호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유닛을 써도 되는지. 괴멸충까지 8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김준호 선수가 분광기를 계속 돌리면서 시간을 벌고 네 번째 멀티를 먹어서 좀 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유닛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압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아 파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장을 쓰면서 아, 역시 와 사도는... 역시 김준호의 선수의 사도 당연히 취소하죠. 네 굉장히 좋네요. 아 아까 근데 연결체를 두 번이나 취소를 못한 게 너무 크네요. 800원이죠 800원 800이면 아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광기를 돌리면서 넥서스를 짓습니다. 하지만 저글링이 분광기를 받고요 여기에 바로 여왕이 대기하고 있죠. 김준호 선수 반응 이거 살렸지만 아 이거 스테파노 반응 조금만 늦었어도 깨졌어요. 아 스테파노 선수의 저글링 돌리기 이 저글링 돌리기로 변현우 선수를 이겼거든요. 아 이 선수 뭐 맵팩인가요? 뭐... 아 역시 스테파노 선수가 매크로가 지금 옛날만치 못하지만 아픈 곳을 굉장히 잘 알아요. 지금 이 저글링 돌리기로 넥서스를 두 번 파괴했고 한 번 취소시켰습니다. 스테파노 선수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유로워요. 지금 이제 3-4부터 찍히거든요. 굴락 완성되면. 근데 스테파노 선수의 유닛 조합 자체가 이게 저글링이랑 맹독충 그리고 소수의 괴멸충이라서 혹시나 그 분열기 대박이 터진다면 한번 김준호 선수도 힘싸움에서 해볼만한 여진이 있거든요. 아 프로보 탐사정 20마리 잃었죠. 그리고 네 번째 멀티도 파괴되. 와.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저의 희망 김준호죠. 양준식 선수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준호 선수. 아 제가 지금 스테파노 선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의 1,500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 이 타이밍에 스테파노는 본진에 지어요. 개인 방 공공사로. 특이한 선수네요. 네 번째 멀티를 이런 데다가 펼치면은 그냥 안 쓰더라도 멀티를 가져가는 효과가 있는데. 저글링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라바를 생각해서 줬다 지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본진 해처리를 지으면 잃을 가능성은 이거,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런 판단이면 기회 없어요.
피해를. 아, 이런 식으로 또 스테파노 선수가. 아, 근데 스테파노 움직이. 아, 지금 맹독충 저글링.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아, 이거 스테파노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죠. 인구수가 두 배로 벌어졌고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뭐죠? 이게. 아, 이거 점점 반박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 이거. 아, 이거 참. 이제 끝났죠. 아까 방금 교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허무하게 써먹으면서. 아,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 맵이 굉장히 저거에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게, 일단 고분재 선수, 김준호 제가 선수 말씀드렸다시피 이 멀티 세 번째 멀티 쪽에 황금 미네랄이 굉장히 커요. 아, 그렇다 보니까 고분재 선수, 김준호 선수 모두 다 초반에 힘을 실은 전략을 쓴 것 같네요. 아, 이제는 이 병력을 막더라도 자원 상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 병력을 막기조차 힘들어 보이네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반면에 스테파노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은 게.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할 때마다 잘해요. 교전이 딱 일어날 것 같을 때, 아까 6시에서 싸울 때 병력이 양옆으로 양분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아, GG 스테파노 선수의 언어. 아니, 이거 이런 일이. 3연승! 아, 이거는 좀 충격이네요. 스테파노 선수의 게임 센스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전업으로 다시 전향을 하면은 충분히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게임 센스가 돋보이네요.